안녕하세요. 엄마의 손맛입니다. 오늘은 밑반찬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버섯을 준비했습니다. 새송이 버섯 4개를 물에 넣어 담궈서 헹구지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되죠? 살짝 흐르는 물에 샤워기에 대고 이렇게 먼지만 씻어주시고 건져놓으면 이렇게 바싹 물기가 말라있어요. 버섯은 취향껏 자르시면 되고요. 네, 오늘 버섯은 좀 얇지 않게 덤하게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시고요. 양파 반 개를 다져주세요. 청양고추 3개 준비했습니다. 청양고추도 반으로 쫙 갈라주세요. 반으로 갈라서 잘게 썰어줍니다. 쪽파 있으시면 5줄 정도만 썰겠습니다. 쪽파가 없으시면 대파를 얇게 다져넣어도 괜찮습니다. 양념을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양파 다진 거 볼에 넣어주세요. 청양고추도 넣어줍니다.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들어갑니다. 진간장 두 숟가락이고요. 굴소스 두 숟가락 들어갑니다. 굴소스를 두 숟가락 넣어주게 되면 풍미가 확 올라가죠.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미림 두 숟가락 넣고요. 물이 좀 넉넉하게 넣어야 됩니다. 다섯 숟가락 들어갔습니다. 천연당입니다. 알룰로스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 넣고요. 반 숟가락만 더 넣겠습니다. 두 숟가락을 넣게 되면 너무 달 것 같아서 한 숟가락하고 반 숟가락 넣습니다. 드실 분들은 기호에 맞게 더 넣어서 간을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두 숟가락만 넣을게요. 잘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양념 하시면서 간을 미리 보세요. 단맛이 덜하면 조금 더 넣으시고요. 알룰로스 없으신 분들은 설탕이나 올리고당, 물엿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뜨겁게 달군 다음에 기름을 골고루 좀 넣어서 이 새송이 버섯은 적당히 구워서 절여내기만 해도 오돌오돌한 맛이 정말 맛있어요. 팬을 달궜으면 하나씩 올려서 구워주세요. 살짝 구워가지고 참기름 소금만 넣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는 버섯이에요. 오늘은 근데 좀 얼큰하게 밥반찬으로 만들 거예요. 기름은 처음에 한번 붓고 또 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구워주세요. 노릇노릇 구워진 거는 좀 드러내 주시고요. 버섯은 다 구워서 덜어놨습니다. 그리고 양념 만든 거는 팬에 그대로 구워주세요. 그리고 약간만 끓여줍니다. 양념을 바글바글 끓인 다음에 무쳐야지 겉돌지 않고 맛이 좋습니다. 자, 양념이 바글바글 끓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이제 버섯을 넣고 양념을 골고루 덮어주세요. 버섯을 넣고 쪽파 썰어 놓은 거 위에 살살 뿌려줍니다. 골고루 섞어줍니다. 골고루 섞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숟가락 넣을게요. 참기름 한 숟가락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통깨 살살 뿌려주시고요. 이제 불은 꺼주세요. 여기 밑에 소스가 너무 타버리면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촉촉하게 소스가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보들보들 하면서 오돌오돌 씹는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이런 반찬이 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송이 버섯 조림 완성입니다. 오늘은 밥반찬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새송이 버섯조림을 매콤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